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저기 높은 산에서부터 사철 흘러내리는 자연 계곡을 보고 계십니다. 보기만 해도 시원하고요. 물소리만 들어도 아주 시원해지는 바로 그곳이 되겠습니다. 이 자연 계곡을요, 매도인께서 직접 보시자마자 바로 단번에 계약을 하셨다는 곳이 되겠는데, 어떤 곳일지는 여러분들 잠시 후에 스튜디오 부분 보시고 현장으로 오셔서 한번 체크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부동산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제자측에 아주 시원한 풍광이 펼쳐지고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여기는 경상남도 산청군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했다는 그곳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전망과 자연계곡을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전원주택 겸 펜션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자료들로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 오늘 매물은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앞쪽에 저수지 전망 이렇게 쭉 다 나옵니다. 매물 안쪽에서 각 룸에서도 다 전망이 나오니까요. 체크해 주시고요. 주변에 전원주택과 펜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아주 청정한 지역입니다. 자, 반대편 저수지 쪽에서 본 컷입니다. 일단 우리 오늘 매물은 여기고요. 자, 주변에 전원주택들, 펜션들 많죠. 앞쪽에 막힘없는 전망,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산세들도 너무 좋고요. 자, 다음 컷 오늘 매물 바로 옆에 자연계곡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곡이요, 이렇게 쭉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는데요. 자, 여기 정자가 있고요. 이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렇게 데크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아, 여기 정자에서 바라보는 여기 이 계곡이 아주 일품입니다. 여기는 소처럼 약간 웅덩이처럼 깊은 공간, 여기도 수영하실 수 있어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 컷 이제 오늘 매물 전체적인 샷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가 대문이에요. 대문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쪽이 이제 바베큐나 이런 것들 하실 수 있고요. 이쪽에 관리동이 들어가 있고요. 본체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그 뭐 북아메리카식으로 목조주택 아주 이쁘게 되어 있는데요. 자, 계곡 한번 보세요. 좋습니다. 여기 우리만 단독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저기 위에 한 두 채 정도가 더 있긴 합니다만, 여기 중간은 저희만 이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컷 이제 상공에서 본 경계 짚어 드릴 텐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매물 요렇게 내려오고요. 요렇게 갑니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자, 보시면 계곡까지 우리 매물에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되니까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문 쪽으로 들어와서 주차 이쪽으로 하셔도 좋고요. 뒤편에 지금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요, 뒤편 주인분과 아주 몇 년 동안 아주 위에 계시기 때문에 무상으로 그냥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도로 올라오면 도로도 잘 되어 있는데요, 도로도 지분 형태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고요. 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오늘 매도인분의 소유입니다. 매도인분의 소유인데 오늘 공식 매물에는 포함은 안 됩니다. 포함은 안 돼요. 하지만 문의 주시면 여기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빨간색 그 여기만 딱 보셔야 돼요. 여기만, 여기하고 이렇게 하고 도로 지분하고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물 현황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보시면 771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389평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 대가 303평이고요. 나머지는 임야와 도로 지분입니다. 임야 쪽은 이제 계곡 쪽이 되겠고요. 금평은 거의 40평에 가깝고요. 연면적은 60평에 가깝습니다. 일반 목구조로 되어 있고요. 금폐율과 용적률은 여유가 있습니다. 근령은 10년 됐습니다만 워낙 꼼꼼하고 그 관리 상태를 너무 잘 해놓으셨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기 필름 난방, 그리고 벽난로, 그 다음에 난방기가 다 돌아갑니다. 동향으로 되어 있고요. 계획관리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입니다. 이 동향은요, 여러분, 저수지 전망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요. 단독 지하수입니다. 특장점 보시겠습니다. 한번 보고 바로 계약했다는 그곳입니다. 산청계곡전원주택
혈액 펜션이 되겠고요. 현재는 힐링 별장으로만 이용을 하고 계신데 지금도 문의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뭐 좀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호수 전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곡을 또 가지고 있고요. 맑은 자연 계곡만으로도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계곡 정자와 데크도 아주 좋고요. 주거와 함께 수익까지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객실도 4개 있고요. 관리실도 별도로 주거하시면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요, 영상 후반부에 자막으로 안내해 드릴 거고요.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에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쁜 항공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힐링하시면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오늘 매물의 현장입니다. 이미 항공 영상 여러분 보셨습니다만, 아유, 시원한 풍광. 돈으로 사실은 이런 풍광들을 살 수가 없죠. 자, 오늘 매물은요, 그 중에서도 아주 특별한 위치에 위치를 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 차량이 들어오는 입구 대문 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매물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앞쪽에 탁 트인 전망이 아주 매력적인 곳이 되겠습니다. 뒤편 산들과 하늘 한번 보시죠. 그림 같습니다. 자, 천천히 보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볼까요? 왼쪽에는 화단을 조성을 해 놓으셨는데 멋진 소나무가 또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쭉 그냥 이렇게 다 있습니다. 사철 쭉 피는 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해서 돌 담 아래쪽으로 해서 잔디밭까지 조성이 쭉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왼쪽에는 말 그대로 여기는 뭐 식사하고 이런 공간이 되겠죠. 바베큐도 하고요. 실제로는 바베큐 뭐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주방 가구가 바깥쪽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깔끔합니다. 관리 상태 좋고요. LPG 가스에다가 그 다음에 개수대까지 다 있고요. 냉장고 다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고기 구워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반대쪽 이렇게 보시면 멋진 풍광과 함께 아주 맛있는 음식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테이블들이 많아요. 많은 손님들이 한 번에 오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확실하게 돼 있고요. 앞쪽엔 또 어닝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여기도 수도가 나와 있네요. 우리 수도는 오늘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관정을 단독으로 이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왼쪽 여기는 이제 관리동이 되겠습니다. 관리동이고요. 자, 그다음 뒤편으로 한번 살짝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뒤편에는 자, 이런 공간 또 있습니다. 이쪽은 개수대라고 볼 수 있는데 바깥쪽에서 바로바로 조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오른쪽에는 야외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되어 있고요. 사용 가능합니다. 짐은 빼시면 돼요, 그냥.
자, 그리고 이쪽 뒤편은 안쪽에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 되겠습니다. 뒤편 석축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그리고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1, 2년에 한 번씩 오일 스탠드로 쭉 다들 발라주시면서 관리하고 계신다고 하네요. 근령에 비해서 관리 상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펜션이나 이런 거 운영하다 보면 사실 이제 소방 관련해서도 굉장히 신경들 많이 쓰시죠. 예, 이렇게 또 소화기도 있고요. 자, 앞으로 내려오면 그네부터 해서 앞쪽에 테이블들이 쭉 있습니다. 바깥쪽 보시란 얘기죠. 멀리 멀리 호수 전망이 펼쳐집니다. 아, 멋집니다 진짜. 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내부는 제가 잠시 후에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왼쪽과 오른쪽 동으로 분리가 되고요. 위쪽에도 또 룸이 또 있습니다. 외관은 전형적인 목조주택, 그죠? 유럽, 미국 쪽, 예,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북아메리카 쪽의 느낌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잔디도 참 잘 갖고 놓으셨습니다. 아유, 이건 넓은 곳을 관리하신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근데 그만큼 꼼꼼하고 또 내 집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해서 반대 방향으로 한번 보시죠. 네,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바로 옆에가 이제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바로 계곡입니다. 자, 이 계곡 궁금하실 텐데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전에 왼쪽부터 살짝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여기엔 린넨실이 하나 있습니다. 린넨실 별도로 바깥쪽에 마련해 놨고요. 그 다음 이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창고죠. 네, 창고 공간이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도 굉장히 넓어요. 불도 잘 들어오고요. 수납 공간들 세탁실부터 해서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보일러 온수통도 있고요. 능력합니다 이 공간. 자, 그 다음 이제 계곡으로 가야죠. 매도인께서 가장 반하셨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 여기 정자에서 여기를 내려다보시고 바로 계약하셨다는 곳입니다. 아, 정말 시원합니다. 여기 정자에 앉아만 계셔도 모든 걱정과 시름이 다 잊혀질 듯 합니다. 시원한 계곡바람도 내려오고요. 여기 정자에서는 전기도 사용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만 더 내려가 볼게요. 이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데크가 있습니다. 데크가 있어요. 자, 여기가 그 고객분들 오시면 여기서 계곡 소리, 물 소리 들으면서 식사도 하시고, 네, 그렇게 하시는 공간인데, 자, 여기도 보시면 그냥 내려갔다가 수영하고 바로 올라오고, 그죠? 네,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옆에 우리 쪽에 옆에 우리 매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매물 위로 지금 계곡이 지나가는 거예요. 사유지 계곡이라고 어느 정도 말씀드려도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아, 여기 물 한번 보세요. 깨끗합니다. 자, 이런 깨끗한 물이 사철 흐르는 곳입니다. 밑으로 이어지면서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과 함께 이 물들을 공유를 할 수도 있겠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죠? 근데 우리 집까지는 우리만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 진짜 좋네요.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됩니다. 자, 이 멋진 계곡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매물. 여기다 포인트 좀 잡아주시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저기 소가 몇 개씩 있어요. 여기도 있고요.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또 소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외등 가로등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의 스트리트라이트 정도의 밝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도 곳곳에 다 설치를 해 놓으셨어요. 환하게 다 비칠 수가 있습니다. 내부도 궁금하실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 외부 공간들 하나씩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내부를 공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제일 가쪽에 있는 우리 관리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객실이 꽉 차거나 하면 이쪽을 관리실로 사용을 하신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네, 침실, TV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거주하실 수 있는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초롱이 거기 누워 있을 거예요. 네, 초롱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침구부터 해서 다인데요. 여기 바닥 난방은 전기 판넬로, 여기는 여기만 전기 판넬로 하는 겁니다. 에어컨도 달려 있고요. 시원하니 좋아요. 자, 요건 관리실이라고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요. 옆으로 가서 이제 객실을 보여드릴 텐데요. 자, 1층에 있는 조금 큰 객실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입구 쪽입니다. 신발장이 아주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객실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사실 뭐 매수하셔서 펜션으로 운영 안 하신다 그러면 그냥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볼게요. 상당히 넓습니다. 주방겸 거실이 넓고요. 자, 특징들 바로 짚겠습니다. 자,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앞으로 이렇게 쭉 나왔죠. 나오다 보니까 만일 이걸 평평하게 일자 가로 형태로 쭉 그냥 뽑아냈다면 조금 더 이렇게 넓게 보이진 않을 듯해요. 이렇게 해서 양쪽 면 모두를 한눈에 담을 수 있도록 구조를 빼놨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놔두고 가실 거니까요. 자, 이런 가구들도 아주 앤틱한 분위기로 좋습니다. 소파 같은 경우도 좋고요. 여기 목조 주택에, 일반 목구조 주택에 전용 창호죠. 수입산 전용 창호, 아르곤 가스 들어가 있는 전용 창호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도 보시죠. 창이 역시나 앞으로 탁 돌출한다는,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진격의 느낌이 납니다. 네. 역시나 창이 많기 때문에 하늘에 파란 하늘과 구름도 한눈에 들어오고요. 자, 위에 쪽 보시죠. 층고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 목재로 지붕을 다 해놨습니다. 밑에 바닥은 강화마루입니다. 목재 느낌의 강화마루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가구나 이런 것들 다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냉난방이 다 되는 겸용입니다. 냉난방 겸용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TV나 이런 것들도 다 있고요. 이런 앤틱한 가구도 다 매입을 하셔서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분위기를 충분히 매칭을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미테이션이에요. 그냥 불만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방 쪽으로 한번 살짝 가볼까요? 자, 주방을 보시면 다 있습니다. 화이트로 원톤으로 해서 상하부 다 되어 있고요. 냉장고, 각종 치사 도구 다 있고요. 이쪽은 아일랜드 식탁처럼 사용을 합니다. 밑에도 수납 공간 있고, 인덕션에서 그리고 개수대까지 아유 깔끔하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가 이제 특징이 조금 있어요. 자, 보시면 왼쪽에가 말 그대로 세면만 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놨고요. 보시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오시면 여기 이제 변기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해 놨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이거? 네, 동시에 두 분이 다 이용을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 놨습니다. 이런 아이디어도 참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방이 있습니다. 자, 여기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시원한 계곡 물소리가 들리네요. 자, 한 바퀴 쭉 보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붙박이장이 들어와 있고요. 위에는 우무령 천정으로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역시 바닥은 황화마루로 되어 있고, 창호나 이런 것들은 전용창호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두께나 이런 것들은 아주 괜찮아요. 목조주택. 벽걸이, 에어컨. 여기는 에어컨입니다. 들어와 있고요. 난방은 지금 전체가요. 저희가 그 전기 필름으로 바닥 난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화마루 밑에는 전기 필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kW의 상업용 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여유있게 운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나가서 제일 멋진 방이 하나 있습니다. 가장 멋진 방, 전망도 멋지고요. 지금 현재 매도인께서 오셔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사용하시는 공간이 되겠고요. 지금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보통 이렇게 우리가 나무로 돼 있는데 여기는 철제로 다 바꿔 놓으셨어요. 이 나무들이 이제 손상이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런 거 감안하셔서 철제로 다 바꿔 놓으셨습니다. 관리가 훨씬 더 편하게 되겠죠. 자, 여기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올라가시게 되면 좌우측으로 분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먼저 그 오른쪽으로 바로 갈까요? 자, 오른쪽 바로 가겠습니다. 자, 현관 입구 쪽이고요. 네, 조주택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현관문 통과를 하면, 자, 여기 이제 주인분, 매도인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공간입니다. 먼저 주방 쪽이 있고요. 거실 쪽이 있고, 오른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다 방 하나, 거실 하나, 주방, 욕실, 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보시죠. 이쪽은 아무래도 계곡을 바로 옆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시원한 소리와 함께, 포인트가 있죠. 뭐냐. 앞쪽 전망입니다. 앞쪽 전망이 완전히 튀어 있어요. 자, 보시죠. 네, 요렇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앞쪽에 데크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여기서도 계곡을 다 내려다 보실 수 있습니다. 계곡 내려다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테이블 하나 갖다 놓으시고, 이렇게 해질녘에 호수 전망 보시면서 또 힐링 하신다고 합니다. 옆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안쪽 들어갑니다. 구조는 조금 틀리지만 자재나 이런 것들은 거의 똑같습니다. 시스템, 냉난방기, 스탠드형이죠. 스탠드형 냉난방기 들어와 있고요. 위에는 이제 목재로 되어 있는데 거의 팔각형인가요? 예, 둘, 넷, 여섯, 여덟. 예, 팔각형 지붕이 목재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몇백만 원씩 주고 직접 넣으셨는데요. 사용은 거의 크게 안 하신 듯해요. 뭐 추운 겨울 동네는 아니니까요. 남쪽이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돼요. 뒤쪽에 벽돌로 또 마무리 잘 해놓으셨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씻을 수 있는 공간, 왼쪽은 말 그대로 화장실 공간. 네. 아, 이 공간 진짜 매력적입니다. 여기가. 자, 이쪽으로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쪽 방 역시나 눈만 뜨면 멀리 호수가 다 보입니다. 멀지도 않아요.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여기에 붙박이장 다 있고요. 공간이 넓습니다. 이 방은. 자, 이쪽 공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기는요. 원룸처럼 돼 있어요. 자, 보시죠. 이쁘죠? 아기자기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멀리 전망 더 확보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주 심플합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 놓으셨어요. 모든 거 다 갖춰져 있습니다. 네, 운영하시기 불편함이 없고요. 역시나 바닥 난방 필름, 전기 필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분리가 안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원룸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계곡 쪽으로 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자, 계곡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으로 내려가서 갈게요. 네. 자, 계곡 내려다 보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산청입니다. 물 맑고 그리고 공기 좋고 모든 분들이 다 인정하는 곳이 여기 산청이죠. 예, 여기 산청에 이 자연계곡을 접하고 있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충분히 검토하시고요. 문의주시면 되겠습니다. 용도도 다양하게 고민해보세요. 뭐랄까요? 기업 휴양소, 예, 이런 것도 괜찮고요. 펜션으로 운영하셔도 좋고, 그냥 매수하셔서 테크하우스처럼 사용하셔도 좋고요. 다양한 용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